요 잔다간이 두번 걸리네. 루트도 풀어야 되고 절대값도 풀어야 되겠지. 응? 루트 없애는 방법은 양변 제곱이잖아. 그럼 2의 제곱은 4. 제곱이다. 곱하기 2가 아니라. 그럼 없어지지, 이렇게. 3의 제곱은 6이 아니라 9지, 9. 이거 원래 절대값의 성질에 있는 건데, 그냥 벗기면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달아주면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요 공식이니까 기억해놔라. 그냥 벗겨,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서 바꾸는 거야. 이게 바꾸면 돼. 이렇게 손 이리가 바꾸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볼게.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하면 얘 죽지. 그럼 9, x는 14.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4, x는 1. 여기 있는 정수 뭐 있나? 10, 11, 12, 13.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등호 안 들어갔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있겠지. 얘를 다 합하라 그랬네. 합하면은 얘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남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25. 이렇게 하면 15 더하면 40이네. 40. 40 이렇게 구하는 건데, 루트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절대값 성질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렇게 섞어서, 적절하게 섞어서 낸 아주 더러운 문제다. 여기까지 하자.